대문은 같지만 진문, 출입구는 다르다. 부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두 사람은 이미 왜? 이혼했다. 커뮤니티에서? 오, 이거. 오. 제보가 수두룩합니다. 일단 제가 해명을 할게요. 궁금하다.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여에스터의 입이에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남편이 자꾸 이상한 행동하면 제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저도 뭐 채널 바꿔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이혼. 근데 저희는 정말 쇼윈도 부부는 아니에요. 허나 지금은 3-4년 전에 각 침대, 1-2년 전에는 각 방, 그리고 1년 전부터는 각 집. 저는 서울에 있고 남편은 제주도에. 이게 살아요. 수순 아닙니까? 각 침대, 각 방, 그리고 각 집에서 이혼으로 가는 거거든?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이 시대의 새로운 부부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설명해 주세요. 아니, 홍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근데 이거 말로만 이렇게 포장하지, 이거 뭐 개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도천사님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쇼인도 하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얼굴 다 알려진 분인데 어디서 뭘 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깨지면 깨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의 눈을 오랫동안 속이고 이거는 맞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얘기 잘 해야 될 거예요. 쇼윈도 다양한 종류의 쇼윈도가 있지만 쇼윈도 부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시급받고 살고 있다라고 소문도 났었어요. 네, 저는 고용돼가지고 시급받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저희가 쇼윈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낼게요. 이거 뭐냐면 이 프로를 포함해서 저희가 부부 둘이 각종 예능에 다 나왔잖아요, 같이요. 어쩔 때는 관찰 예능도 뭐 수십 편 찍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쇼윈도나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 관찰 예능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티격대고 싸우는데 또 카메라 앞에서 막 사이 좋죠. 어떻게 해요, 그게?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쇼윈도죠. 저희가.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쇼윈도죠. 그러니까 쇼윈도 아닙니까? 아, 또 그렇게 들었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